보시는 하나님 내게 그
예수는
너를 붙잡고 얼마나 이기면 나왔어 우리의 예로 약속어서 주 앞에 자랑할 때까지 예수는 내가 살면서 산지하는 성품을 말하다 나의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욕망 중계가 내는 천년도 내가 두고 세상 진입을 내려놓고 행남벽의 유혹과 받아쓰고 그와 함께 갔으니 일본적인 울면서 나의 빛을 잃어간 후에 주의 구만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 내 청년은 내가 두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편의 구만을 잡았고 주와 함께 탔으니 나의 맞는 길 골목고 내가 그리던 줄을 내어 나의 인공지리 천년은 내가 두고 세상 뒤을 내려놓고 흰남별도만 가슴고 주와 함께 났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몇 년을 살아오셨던 상관없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저질러버린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교회, 오로지 가정 잘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면서 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고 구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는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낙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장로이고 그래도 안수집사이며 권사이며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나 자신을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계속되니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물질도 드려봤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교회 충성했습니다. 목사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맺어오고 있는데 하나도 신앙생활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매하게 찾아오는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때때로 갈등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명쾌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 역사 속에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엘리사벳이라는 그 어머니 배에서 잉태하기 전에 미리 와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방문해서 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미리 정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잉태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서시려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름 능치 못할 리 없다고 천사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큰 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잉태되기도 전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오면 태어나면 그런 입에 술을 대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 배에서 잉태할 때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술인데 개역 성경에는 소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주를 마시지 말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술 마셔도 된다고 한 사실이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실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 씨나 그리고 껍질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어머니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째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어머니 배에서 이 모태에서 6개월 정도 된 아기는 이제 형체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형체는 아닙니다. 4개월을 더 어머니 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어머니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에서 6개월짜리 이 잉태된 태아가 마리아 몸속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6개월짜리 태아가 어머니 배에서 마리아 몸속에 다른 여자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성경은 훗날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자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소리로 남고 싶었습니다. 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흔적이 없어요. 소리는 순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 순간에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소리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전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모습 속에 자신을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나는 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해서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따라하십시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만 잘 되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형편없이 되어도 나는 완전히 망해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영광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일만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구별하셔서 내려보내셔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모른 척 하세요. 단 한 번 주님이 당신의 제자라도 보내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해주실 것 같은데 전혀
무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시험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평생을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할 순간까지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온몸을 다 바쳤고 나는 주님에서 살았는데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 여쭈기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이 진정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내가 소개했던 증언했던 메시아였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환난과 고난 앞에 내가 감당 못할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요. 나는 평생을 난 주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 겪는 일 한번 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내 아이가 예를 들면 내 아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지금 파산 직전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한 것이라면 주님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그를 사무엘이란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목동 다윗을 강권적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언제 목동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1040년경에 태어나서 BC 1025년에 1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 때에 나이 30세가 되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릅니다. 15세 때 부름받고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명하신 후에 이 사람의 파란만장한 고난이 계속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시편에 그가 너무나 처절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2편 1절 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신음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나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고난은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계속되는 이 질병,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질병과 투병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사방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겹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은 고난이나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병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습니다. 그 순간 앞에 이 사람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예수님 찾으러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하신 행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현장에 이 소식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살려내시는 것도 압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소식도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십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는데 내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왜 나를 모른 척 하세요?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 앞에 한두 사람 아닌 누구나 다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한 사람의 주의 종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도 하신 적 없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순교하고 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지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로소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목을 베어버리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순교를 했는데 목이 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동일한 현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볼 때에 똑같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똑같은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이 계속 올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고 났을 때에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이 보좌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있습니다. 왕은 가장 권세가 있고 왕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천국에서. 여기에 목베임 받은 자가 거기 앉는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땅에 있을 때 목베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늘 아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는데 예매하게 찾아오니 고난 앞에 갈등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저 천국에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보좌에 앉는 일행 왕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고 근심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어딨나요? 저 천국에 왔을 때 면류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이 어떤 관입니까? 영광의 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누가 봤습니까? 이 땅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시오. 반드시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마치 내가 불 속에서 내가 타들어가는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사람이 갑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현기증을 느끼는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시험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불심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 불심이 찾아오는데 이 불심이 왔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와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불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불시험 당하는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 위에 계신다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고난 당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런가 이런 말, 큰 죄를 짓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반대로 저 사람을 오히려 정죄를 하고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줘서 저럴까 이러한 말은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시험을,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뭘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너는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십자가 현장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의 자리에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낭만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지금은 어쩌면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지금 또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는 곳은 반드시 험난한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생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갈지라도 훗날에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하나님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엇이 형통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엇이 형통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대단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 그러면 세상에서 형통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의 육적 생활이 무조건 잘 되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요셉처럼 애굽에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그는 아무도 그를 구제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꿈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국무총리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13년 동안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났을 때 그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 양치고 계속 있었다면 이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 되었을까요?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고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은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들여보내십니다. 여기서 꿈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국무총리로 세워집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난의 자리라고 해서 이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절망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결코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저 천국을 돌아갔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받는 이 축복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힘을 내시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